첫 번째 세트가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에코와일로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삼성 SSD와 함께하는 월드 사이버 게임즈 2020 커넥티드 서울 상하이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경기 여섯 번째 날 두 번째 매치입니다. 네. 한국의 로라이어 선수의 나이트 엘프가 에코와일 좌측에서 파란색으로 플레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우측이 빨간색 언데드인 우파즈입니다. 우파즈 선수가 이러면 멀티 대나 멀티 생각을 하나요? 크립트가 먼저 올라가지고 뭐 무조건 이제 크립트 로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나일트 F전이니까 네. 좀 이제 생각할 만한 거는 선 대나 멀티 네.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 우파젠 선수의 진영인데요. 네. 로라이 선수는 오히려 자기가 좀 저 지금 우파제 선수의 메인 베이스 자리 네. 저쪽을 좀 원했을 텐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워사냥의 난이도 자체가 좀 다르고 뭐 왼쪽이 조금 안 좋다 이런 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게임 소리가 나는 거죠? 안 나는 건가요? 일단 선영웅은 워든이에요. 네, 역시 로라이 선수의 좀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영웅이라고 네. 봐야죠. 로라이 선수가 여기까지 올라온 데 있어서는 워든의 힘이 가장 컸을 거예요. 네. 아마. 자 역시 본진 지역이고요. 데스나이트가 네, 역시나 데스나이트 멀티 쪽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이러면 네. 소리가 이제 나는 것 같죠? 네, 네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리고 투머블 엘릭스까지 지어주고 있는 위치까지 체크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서로 간에 특히 우파제 선수도 진짜 뭐 실력으로 따지면 둘째 가라면 서로 그런 언데드긴 한데 우파제는 이제 중국에서라고 본다면은 중국 2선 그렇죠. 네, 2선 언데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언데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둘째 가라면 네. 서럽진 않나요? 그러니까 먼저 1등이라면 일단 120이 지금 약간 공고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120 선수는 테드 형만 안 오면 네, 네. 테드 형도 테드 형이고 테드 형이 안 오고 다른 거 하고 계시면 또 그러니까 한중 유에서 전부 다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건 120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1위라는 거는 1위 언데드라는 거예요. 자 워든 사냥 나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은 아 로라이어 선수가 워든을 진짜 잘 쓰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저 프리스트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저 프리스트가 사냥이 하나 모은 건가요? 이렇게 데스나이트 경험치가 올랐죠. 1.4인가요? 1.4. 예. 오. Forces are under attack. 이게 진짜 이게 몰라요. WCG라는 게 이게 아이고 이것도 저 아 이거 프리스트 병타로 되게. 죽은 건 약간 아 뒷정수에 아 이래서 왼쪽 사냥 오른쪽 사냥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약간 난리났습니다. 예, 이거 로라가 처음에 워든 사용하면서 이렇게 언데드한테 그 견제당하는 거 제가 정말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사냥하면서 이렇게 견제 좀 크게 당하는 거네. 그렇죠. 아, 아 이거 먹혔네요. 야, 거기다가 마나버들 당하는 게 또 아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날린 뭐 섀도우 스트라이크 저거 그냥 쫓아내고 싶은 마음에 쓴 거예요. 사실 그렇죠. 쓰려고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것들도 네. 마나가 좀 아깝거든요. 자 일단 사냥이 들어가는데요. 와. 편하죠? 마음이 우파된 선수가 너무 편해요. 아 그냥 그리고 데스나이트가 늦게 나오는 빌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냥 굴빌드로 멀티를 먹는 빌드가 아닌 그냥 굴빌드로 우파제 선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멀 먹으면서 아까 전에 저희가 첫 번째 중계할 때 중멀 먹으면서 뭘 한다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이제 그쵸? 버틴다. 예, 예, 예. 멀티 쪽에서 버틴다 이랬었는데 에콰일은 그래도 멀티를 딱 하면서 할 만한데 그러니까 로라이어 선수도 이게 처음에 정찰을 했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크립트부터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뭐지 굴빌드 쓰면서 그냥 좀 저걸 하려 그러나? 멀티 쪽으로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널널하게 사냥한 거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체크 된대요. 네. 블링크까지 찍는 건 조금 손해죠. 최대한, 네. 방금 전에 다른 데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양쪽 다 버스트 보였던. 돌리자마자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 보통 근데 우파제도 사실 저럴 때는 뭐 블링크를 유도한다라고 생각하고 MC공을 하는 편인데 그쵸. 그러니까 로라이 선수가 조금 늦게 발견해가지고 근데 양쪽 다 뭐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서로 부담감을 갖고 플레이하는 게 확실히 들기는 좋네요. 이런 것도 너무 잡고 싶은데 프리스트 아 대박 이걸 기다렸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 지금 경험치 올라가는 건 로라이 선수가 이거 따로 사냥하고 있어서 올라가는 거지 방금 전에 데스나이트가 경험치 모은 거 같죠? 네.
2레벨 일단 찍었습니다. 아, 섀도우 스트라이크로 사실 못한 그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멀, 그 사냥을 가져갈 때 스틸을 당하냐 안 당하냐의 그 문제는 네. 진짜 심리적인 게 저는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 그렇죠. 심리적인 게 더 큰 것 같긴 해요. 막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아 진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짜증이 나는 막 그런 상황이 아 이제 약간 로라의 선수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올라왔어요. 네. 욱하고 올라왔어요. 욱하고 올라왔어요. 네. 못 나가죠 잘. 자 버서커하고 브리스트로 최대한 와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 3레벨은 찍긴 했습니다. 오 그렇죠? 이거 딥도 흡수 했고요. 저도 흡수가 됐고요. 네. 3레벨이 되고 나서는 워든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워든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걸 쓸 수 있는 맵은 3레벨이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맵이 그렇죠. 네. 섀도우 스트라이크의 레벨 2가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그렇죠. 자 2랩세스 뭐 좀 영웅을 아프죠? 때릴 때도 유용하고요. 그리고 네. 뭐 잘라먹을 때도 유닛 그렇죠? 잘라먹을 때도 뭐 체력 따라있는 구울들 때릴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보면은 로라의 선수 보시면은 계속 스킬을 하나씩 남겨두죠. 네, 막 혹은 막 두 개씩 남겨두는 경우도 있고요. 자 로어 올라가면서 드로어 중반에 드라이어드를 통한 뭐 기동성 움직임 그렇죠. 아 블링크인가요? 네. 아니 기다리나요? 좀 기다렸다가 네. 지금 보니까 여기를 따로 사냥하면서 멀티를 던질 만한 초석을 다져놓고 그리고 상대가 빠진 거를 뭐 발견한다 이러면 들어가서 상대 홀업 타이밍 블랙 올라갈 때 에콜라이트 잡아주면서 상대 경 돈 피해를 좀 주겠다 골드 피해를 좀 주겠다 이런 누른 거 같기는 합니다. 하죠 블랙까지 누른 거 네, 블랙은 누른 거 같죠 네. 소수 병력으로 그래도 언데드도 여기 잡아주는 거는 상당히 윤리적인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자 들어왔어요 역시 블링크 찍고 들어가서 귀찮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블랙 타이밍이기 때문에요 아 근데 마나가 왜 마나가 조금 애매한데요 한 발 정도 더 한 발 정도 쓸 수 있거든요 마나도 마나고 체력도 많이 없어서 아, 자, 저거는 장... 아 그리고 에콜라이트가 어느 정도 더 있네요 숫자가 아 스페어가 어, 있나요? 포... 잠깐만 더트 그 포탈 타야 돼요 아하 로라가 이득이 없었어요 사실상 굉장히 잘 풀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닌 것 같죠 네. 아, 전반적으로 우파제의 바닥치기가 꽤 네. 괜찮습니다 오. 이쪽도 사냥을 마무리가 되긴 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파전가 좀 괜찮을 법도 싶은 지금 페이스긴 하거든요. 로라가 지금 그나마 제일 잘하고 있는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냥이긴 해요. 네. 이게 저 아니 원은 거의 아니 워 하나가 지금 9시 잡고 9시 앞마당 잡고 아니 그러니까 9시 앞에 잡고 그다음에 앞마당 잡고 저기까지 다 잡았어요. 네 군데를 다 잡았어요 지금. 원은 사기죠. 내 다음 오진지 아니 근데 당하고 있는 거 언데드라서 아니 솔직히 근데 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냥을... 나이테이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네.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생산 건물을 사용하는 거니까 생산을 못할 거 아니야 끄떡 들어오면 되지 라고 야. 얘기하겠죠 야 이거 이야기는 하고 싶지만은 네. 제가 또 이게 WC 중계를 하고 있는 상태라가지고 자 아, 고음으로 갑니다 이번에 사냥이라는 게 네. 진짜 효용이 좋기는 좋아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워를 이제 너프도 시켰고요 이제 천에서 피를 900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력도 거의 한 5였나 10 정도로 좀 낮췄거든요. 사냥하기 좀 어렵게. 사냥 스피드 빠르긴 합니다. 네. 4.1인가요? 현재 워든이 4.2가 됐죠 이제. 네. 네. 사냥을 하면서 조금씩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이제 워든으로 보통 이제 월팀은 중말 먹고 드라이어드 가는 막 이런 판단도 하는 편이긴 한데 이번에 그냥 고음으로 아까 이제 딱 타이밍을 보니까 워든이 뭐 시간을 잘 끌지도 못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멀티가 올라갈 시간 자체가 아예 없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나이트 엘프가 멀티가 현재 빵빵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일단 기본 세팅으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보시면 그렇죠 공방업도 꾸준하게 잘 눌러주고 있고요 네. 결국에 이러면은 워든 파워 플러스 곰 파워로 밀어야 된다 그쵸? 막아야 된다라는 건데 동동이에요 서드 다크레인저네요 서드를 다크레인저 뽑아줬습니다 순간적인 블링크를 막는다던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에콜라이드 좀 잡아주면서 자 리조 받고 변신 기본적으로 원거리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다크레인저가 전사할 확률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데스폴드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최대한 좀 로라의 선수가
좀 늦게 혹은 안 싸우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보니까 몸이 좀 안 붙으려고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플러스 최대한 5레벨에 가까워졌을 때 싸우고 싶다. 자, 문해를 하나 터졌고 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사냥을 마치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 보니까 8시에 꾸물꾸물해. 아, 이제 멈췄다. 그냥 저 하나 먹고 그냥 멈춘 것 같은데. 자, 동과 함께 들어갑니다. 이제는 동동이 완성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니까 우파적 아이템이 좀 괜찮거든요. 드라코가 네. 있어가지고 자, 여기서 이쪽 라인까지 계속해서 이번에는 용병들은 다 잡아내고 있는데요. 디스트로이어가 남아 있어가지고 곰도 지금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피가 달아요. 엄청 빨리. 야, 이거 막기가 좀 피곤해 보입니다. 아까 말했던 저 달의 아니 그 워든 오랩이 안 되는 상태고요. 최소가 제 생각에 워든 오랩이었는데 거기다가 디스트로이어를 계속 몰려오는 주려고 하고도 있는데 생각보다 디스를 못 잡기 어렵죠. 좀 아, 디스 못 잡아요. 아, 그리고 디스를 못 잡고 드라이어드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인구수 50, 40. 아, 오히려 오히려 그리고 우파제가 멀티예요. 네. 와, 야, 이거 로라 정말 큰일 났는데 또 맞아요. 일단 절반 이하로 체력이 줄어든 드라이어드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프고. 네. 아, 아, 설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진짜. 5레벨이 아닌. 자, 이런 것도. 네. 아, 곰이 죽어요, 곰이. 아니, 곰은 죽고, 디스는 못 잡고, 힘싸움이 밀리죠. 아, 분명 탱드로이드인데 아, 너무 탱이 안 됩니다. 5레벨. 5레벨 이제 됐어요. 자, 그러나 좀 늦게 된 거 같은 잘못하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 그거죠. 자, 이거 그냥 무조건 일단 대답해가지고 돌려보내.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아, 아, 정말 경기. 자, 방금 전에 불린 거 안 썼으면 리치한테 좀 저격당할 뻔해가지고 좀 네. 위험했죠. 네. 아, 근데 이게 돌아가면은 이게 막은 게 약간 좀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볼까요? 그러니까 그 나이트에프 멀티 지역은 시커멓네요. 네. 그렇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던지고 나서 뭐 내가 여유가 있다 그 상태가 아니었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아, 이러면은 아, 그렇다고 이번에 또 그러면은 어, 이거 좀 더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워든의 6레벨이에요. 이렇게 하기에는 워든 6레벨 아직까지 멀어요. 5.0인데 맵도 6레벨을 뭐 찍거나 뭐 네. 이러기 초장기전 가거나 뭐 이런 상황도 아니고요. 아무리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나이가 좀 빨리 가는 느낌이라고는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더라도 지금 이제 5학년 개학이거든요. 6학년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뭐더니 근데 또 나이를 먹어보니까 먹어도 시간이 빨리 가긴 하더라고요. 아, 먹으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느낌이긴 했어요. 네. 저도 엊그제 서른이었는데 이제 40이거든요 좀 저도 지난? 엊그제 스물이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아니 그 가고 들어서 역시나 0부터 녹여줍니다. 이게 아, 무포를 들면서 강해지는 워드도 사일런스 안 들어갔어요. 자, 그래도 일부 아, 기다리는 거죠. 아, 사일런스가 들어갔었는데 네. 들어갔었는데 잘못 봤네요. 자, 리치 아, 이런 거 지금 코일 코일 되나요? 코일 코일 됐고 워드 스트라이크 들어가고 블링크로 빠지고 대포로 돌아가고 아, 걸어가네. 곰 죽을 것 같고 와, 콜 다 썼어요. 멀티 돌아가요. 아, 이거 멀티 돌아가면은 로라가 너무 급하죠, 이러면. 그렇죠. 로라의 선수가 급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라도 멀티 쫓아가면서 천천히 플레이하는 게 이게 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 힘줘서 그냥 멀티 가져갔으니까 네. 시간 더 주지 말고 끝내는 게 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근데 영웅 킬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영웅 킬이 뭐 데스나이트도 지금 보면은 포션, 포탈 다 있고요. 딜레마네요 이게 좀 약간 뭐 어떤 선택도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선택도 결국에는 지금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네. 때문에 어떤 선택도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아 데스나이트를 최대한 앞으로만 안 내보내도 결국 코일로 영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일부러 끄는 거죠. 디스로이어 딜라인 아 도마나 일단 돌려보냈고요. 로라가 좀 최근 이제 한참 좋을 때 안정적으로 아무 견제 잘 안 당하고 올라가던 그런 것들이 오늘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도 아까 뭐 스틸 당하고 뭐 죽고 막 이랬던 거 있었잖아요. 좀 거기서부터 계속 좀 삐걱삐걱하는 지금 총 4경기째 중인데 현재 네. 아, 계속 안 좋아요.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 할 수 있고. 아 리치 3레벨 데스나이트도 게스트가 뒤에서 옵시디언 스태츄가 만화를 잘 채워주고 있어서 네. 네, 포인트 수 있는 만화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요. 저 경험치도 사실상 그냥 상대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섀도우 스트라이크 쓴 거지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네, 자기 입장에서. 경험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지금 5레벨 이상이 돼버려서. 아 멀티 쌩쌩 여기서 나온 금으로만 따져도 네. 아이템 정말 많이 샀을 거예요. 12,50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니까 뭐 이미 한 2,500 했다는 거죠. 그쵸? 저기 지금 대기하고 있는 드라이. 자 그래도 맞아 두 마리 한번 뽑아주면서 한 방을 보긴 탱커. 보네요. 한 네. 방을 보긴 봤어요. 그러나 이 한 방이 안 통하면 경기 GG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인구수 66인데 슈가... 지금 아마 드라이어도 두 마리 찍어서 66일 것 같아요. 보니까. 멀티가 아 고음하고 드라나 네 멀티가 없다라는 것을 체크를 했다면 이게 운파제는 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먼저 안되면 빼면 그만 사일런스를 이제 어볼리시로 디스펠해주면서 네. 네, 빠져나가는 성공을 했고 자 잘 파고는 들었어요. 네. 자이언트 위치가 잘 파고는 들었어요. 야 근데 마운틴 자이언트 다시 한번 운파제가 잘하고 있는 건 약한 애가 누군지 알아요. 네 고음이 약하고 그렇죠. 빛나이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슬로 걸면서 쉐도우 스트라이크로 잡아주고는 싶은데요. 아직까지 코일 마라가 많아요. 드라이어드가 디스를 잡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일단 당연히 숫자가 부족하고 이제 힘이 지금 딸리기 때문에 아... 야 이 원흥 병력이 생각보다 고음은 잡히는데 고음은 네. 잡히는데 다른 유닛이 안 잡혀요. 아 뭔가 언데리 유닛들 네 이제는 뭐가 되긴 돼야 돼. 네. 이렇게 되면 뭐가 되긴 돼야 돼. 근데 코일 마라가 너무 많아서 뭐 유닛이 죽질 않습니다. 자, 코일 대기하고 있죠. 약점은 곰이에요. 약점은 자 그래 턴트로 한번 또 그래 핀드는 그래도 참 이제 좀 슬슬 녹네요. 그런데 디스는요. 디스는 계속 나무 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때리니까 그렇죠. 계속 지금 저거죠. 시안 플레이. 디스가 아 시안으로 나무 가려주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저런 와 다시 한번 살려주고요. 워든이 블링크로 네. 때리려고 하니까 그때 코일 넣어줬어요. 자 이러면 어봄이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다시 코일이 살리고 코일이 너무 많이 네.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만화가 거의 없긴 합니다. 이때 드라이어드로 뭔가 끊어먹는 그림들 그리고 워든을 끊어먹는 그림들이 돼가지고 워든 6 가까이 되면은 네. 지금 이제 5학년 이제 여름방학은 됐거든요. 5.5레벨 아 요거는 경기 디스토리를 잡지 못하면 계속 유리함을 자 어버미 언데드에게 내줄 것 같기는 한데 자 아, 맞아 너무 커요. 맞아 죽는 거 네 어버미네이션을 잡으면서 레벨업을 하고는 싶은데요. 5.7 6은 되면 진짜 그것도 약간 게임 몰라져요. 또 줘요! 아 얘도 아 변신을 했는데 변신 대구 죽을 것 같은데요. 5.7에서 워든의 레벨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아 이것도 사망이죠. 언데드도 레벨이 오르고 있어요. 못 먹었습니다. 네. 5.7 워든 자 드라이어드들은 최대한 좀 이거라도 최대한 살려도 아 근데 하 결국 이렇게 탈진전 가다 보면은 그렇죠. 탈진전이 아니죠. 언데드는 언데드는 멀티가 있으니까 아니 이거 탈진은 물을 먹고 있는데요. 진짜. 혼자 지금 로라 혼자서 탈진전이지 그렇죠. 예. 아 이거 죽었죠. 또 쐈네요. 항아 드라이어 죽을 때 사이에 네. 드라이어드 그 로라이엇이랑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본인의 개인기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발버둥 굉장히 보기 좋네요. 자 워든 아까 모자랐던 경험치를 이제 에콜라이트를 채우기 위해서 야, 블링크 쓰고 들어가서 과자 먹고 벌크업 시키는 건데 이게 에... 자 지속적으로 어쨌든 잡아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레벨 치킨 찍어야 돼요. 6이 되긴 돼야 됩니다. 이거 하나 남은 6이죠? 네. 자 9은 저거 어차피 죽은 거니까 그렇죠. 네. 일꾼들에게 꾸준히 데미지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데드가 나이트엘프가 멀티가 없으면 네. 마음 편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긴 해요. 그렇죠. 이거 예전에 로라이어 선수가 테드 뭐였나요? 누구하고 붙었을 때 오파제 선수였나? 저거 그레이브야드 때문에 네. 저 시체가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레이브야드를 파는 그림까지도 있었거든요. 마마타 네. 오브 벤전스의 힘을 줄이겠다. 네, 그렇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본진 테넌 들어갔어요. 부적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죠.
아바타 오브 엔더스는 계속 그래도 칠링 맞으면서 자 로라는 이번에 마자로 깬 것 같아요. 이금 14가 한 방에 올라간 것보다 마자 두 마리 이거 나오면서 싸울 거냐. 네. 아 워든피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아닌데요. 아 무적을 썼어요. 지금 무적 쓰는 타이밍이 아닌데 원래는 써버리고 말았죠. 자 안에 있는 물 먹으려고 지금 들어간 거였는데 너무 많이 달았고 큰일인데요. 자 그래도 와 그래도 드라로 드라 곰으로 오는 추가 병력을 자르기 위한 병력 그 포지셔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보급골을 보급을 없애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니까 삼국지에도 그렇죠. 많이 나오는 거라서 그 관도 대전. 네. 어, 삼국지 쪽인가요? 네 저도 저는 삼국지 또 매니아기 때문에. 아 아파요. 아파요. 뒤쪽으로 다시 빠집니다. 아. 포션 안티맨 포션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일단 피 자체가 적어요. 그렇죠. 곰하고 한번 접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저 한번 받아야 돼요. 한번 만나서 호출 한번 하셔야죠. 네. 자 이제 맞아 나왔으니까 이거 타이밍 한번 사실상 나이테프의 마지막이죠. 고발 아 오보비의 니제제 클라우드 때문에 체력이 많이 달아있는 드라이어드긴 한데요. 그래도 한방 괜찮네요. 자 여기서 좀 약간 우선이 선수가 네 한방 괜찮아 지금 밀리고 있어요 조금. 자 고일 서스펜스 뒤쪽에 있는 필드 레벨업 레벨 4 7레벨 이러면 뿅뿅 아주 그냥 왼쪽 왔다 갔다 잘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필드는 계속 이제 두더니 잡기 그렇죠. 공 뒤쪽으로 빼주면서 공 저것만 살려도 저 리조용으로 필요해요. 한 두 마리 살려놔야 돼요. 살려주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블링크 3레벨 자 콜로 와 그래도 필드 잘 살려요. 스파드가 조금 약한 게 영웅이 좀 약간 뭐 어느 때 막 왜 저기 있지 싶을 정도로 막 돌출되고 막 이런 경우 이런 거 커트까지 썼으면서 빼지는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뒤쪽으로 빠지면서 워든 물 먹고 다시 합류합니다. 아 그래도 없어요. 세게 세요. 아, 이 진짜 크록인데요 이거. 아 워든 영웅과 삼영웅의 차이예요. 아, 워든 다시 한번 아니 물 먹을 그 뭐, 문에도 없어요. 문에 다 깨졌어요. 네. 안에 하나 지금 이거 불 타고 있는 거 하나. 아이고 위치 아래로 빠졌나요? 아래 빠진 것 같아요. 아 궤도 스트라이크를 노려는 보고 있는데 쏠만한 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네. 자 우파대가 네? 처음에 이제 로라의 선수의 워든이 활개칠 수 있는 그림을 좀 약간 막아주면서 좋은 증명을 하는데 특히나 진짜 지금 이제 남은 속선수도 진짜 속선수가 로라의 선수한테 이긴 게 별로 없어도 네. 그런데 와 이 조에서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정말. 과연 어느 정도의 큰일일지 요거를 복구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세트 준비 완료됐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라야 선수의 모습이죠. 글쎄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과연 본인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시킬 수 있을지 네. 이게 이번 두 번째 세트가 로라이어 선수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트가 됐네요. 그렇죠. 아 이게 그 다른 선수들한테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평소에 로라가 나오는 그런 좀 약간 압도적인 모습이 좀 안 나왔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평소에 로라가 보여주는 좀 압도적인 그 강함 그런 게 좀 안 나왔다 이런 말을 한 선수가 좀 있었어요.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경기력으로만 봤을 때는 로라이어보다는 우파제가 한 반수 아래 정도로 평가를 받는 거를 제가 보기는 봤었는데 반? 반의 반? 반의 반. 예. 아, 그러니까 그 우파제도 최근에 좋아지긴 그 했지만 골드 팀리그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 이제 팀리그에서 이제 갑자기 좋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엄청 아래까지 막 슬럼프가 왔나 뭐 은퇴하나 싶을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이제 절친인 친구 중에 우파제 절친 친구 중에 유미코라고 있어요. 채미코 선수 아이디에 이제 근본이 되는 예, 유미코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같이 막 이게 투합하면서 갑자기 실력이 또 다시 올라와가지고 네. 예. 근데 뭐 그거는 우파제가 올라온 건 올라온 건데 로라이어 선수는 그냥 아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랭 워스리 인포 랭킹 1위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최근 그러니까 사실상 세계 랭킹 1위 같은 느낌인 건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 주 세계 랭킹 1위 그러니까요. 뭐 저번 뭐 다음 주 세계 랭킹 1위 뭐 이런 건데 야,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게 참. 자 이번에 데몬 헌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기가 로라이어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번 WCG에서 가장 결정적인 세트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일단은 끊어내야지 원래 하는 대로 원래 플레이하는 대로 뭐 이런 게 나와야지. 라실은 잘 얻어냈어요. 네, 잘 걸렸네요. 네. 그래도 꼼꼼함이 보이긴 합니다. 원래 이런 거에서 절대 실수 없이 뭐 그냥 이거는 오히려 뭐 장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사냥 막타가 장재호 선수가 실수가 나왔어요.
막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장재호 선수는 그렇게 막타를 치면 이제 거의 부적으로 이겼어요. 장재호 선수가 5박타를 쳤어요. 승리했습니다. 경기 스코어 1-0으로 장재호 선수가 앞서갑니다. 이렇게 좀 가는 편이기도 했는데 그만큼 좀 장재호 선수가 5박타를 하면 오히려 더 그다음에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로라의 선수 이런 건 실수는 아예 없습니다. 실수만. 근데 아이템이 너무 느린데요? 아이템이 지금 뭐죠? 이게 푸텍 플러스 뭐 오거. 정말 힘이 나는 이거 너무 안 되는 방어하는 링이 나왔습니다. 이게 선수들이 딱 아이템 딱 적골로 나오면 네. 그 그냥 시작부터 그냥 짜증이 한 50% 딱 차고 나서 시작을 해가지고 좀 그게 커요. 게임 할 때 영향이 좀 크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힘 나라고 건틀렛이 나왔다 생각하면 여기서라도 네, 저게 여기서라도 슬리퍼라도 나와야죠. 슬리퍼라도 나와야죠. 지금 잡고 있는 데몬 헌터 네. 그 아이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아, 이거 아 너무 이제 추워지니까 아예 네, 아무래도 낮과 밤에 온도차가 심한 네. 아, 그런 이제 가을 시즌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덮긴 덮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에 입고 따뜻하게 경기할 수 있겠다 생각으로 게임을 하면 좋겠죠. 자, 아유, 원래는 아처만 하이드가 됐는데 그렇죠. 오, 데몬 헌터도 하이드가 돼요. 데몬 헌터도 하이드 되면 사기긴 하죠. 네. 데몬 헌터가 이제 못 움직이는 윈드워크를 쓰는 거죠? 어, 그렇죠. 네. 어, 윈드워크도 쓸 수 있는 사이상 블레이드마스터와 데몬 헌터가 거의 합쳐진 수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푸탱링 빼고 양쪽 다 그냥 뭐 아이템이 겹치지도 않게 나왔네요. 1레벨짜리 연구 아이템은 지금 보니까 하나씩 다 나왔어요. 양쪽 다 어질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가운데에서 네. 어? 너 건틀렛이랑 내 신발이랑 바꿀래? 물물 교환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슬래시 교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데몬 헌터 쪽이 조금 이득이긴 하죠 저거는. 네, 좀 약간 불공정 거래니까 WTO에 제소하면 됩니다. 네, 그 가운데 역시 홀업 눌러주고 있는 네.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갔네요. 네. 시간상 뭐 서로가 멀티를 가져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홀업 양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 우파이 선수도 좀 뭐 굴에 힘을 막 크게 주진 않으면서 그리고 로라야 선수도 딱히 아처 쪽에 힘을 많이 주진 않았어요. 그렇죠. 양쪽 다 테크 중심이에요. 네, 세 마리 정도만 뽑으면서 이런 우파이 선수는 나가시를 뽑는 생각은 안 할 것 같은 것 같아요. 굳이 찔러서 이득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중앙 싸움 자체를 안 하려는 생각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아마존의 좀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가시 뽑고 중앙에서 힘 잡고 이렇게 하는 쪽이 533 다 가져가고 533 경험치 다 가져가면서 그냥 레벨 크고 계속 상대 그냥 저 나가시 찍었어요. 아니 경력이 그렇게 없는데? 아니 이거 영웅 둘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구라고 같이 나와가지고 뭘 하는 건데 보통 이게. 네. 자, 그 두 마리 오긴 와요. 오긴 와요. 힌드 하나. 아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요? 거기다가 마나번을 많이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발이 있긴 있죠. 네, 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리치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리치로 이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내냐? 그건 아니긴 하니까. 네. 비벼주면서 핀드를 한번 끊어보겠다. 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냥 533 그냥 편하게 가져가지는 못하게 하겠다. 아... 그냥 괴롭혀주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앞길 맞겠다. 예예예. 예, 예. 그런 느낌이죠. 내 앞길은 뭐 일단은 잘 뭐, 모르겠고 모르겠지만은 일단 너는 나한테 앞으로 갈 수 없다. 내가 망해도 너도 망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데몬 헌터 상대로 이제 나가시 프로토 에로 자체가 기본적으로 원래 좀 달려 있어야 되는 좀 약간 패시브 같은 느낌이긴 해가지고 또. 네, 근접 영웅들 상대로 이제 그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좀 중요하죠. 아 역시 쫓아는 가보는데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하게는 못 하고 있어요 플레이. 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데스나이트 쪽에서 이제 신발이 있냐 없냐 그건 것 같아요. 나가시를 뽑냐 안 뽑냐. 마나본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계속 그러나요? 네. 뭐 한 번 더 하고 말고 이거 좀 위험하죠 피가. 네, 피가 너무 위험해서. 예예. 예. 자 어쨌든 드라이어드도 한 개를 눌러줬고요. 원더를 이제 올려줍니다. 네. 저 양쪽 다 저희 슬래터 하나 올라갔고 블랙도 찍었고요. 네. 무서워요. 아무래도 4연패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아 이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나는 잘 빼내면서 네. 데스나이트 막아주는데요. 자 포탈 타세요. 집에 가세요. 누르세요. 손님 가셔야 돼요. 이거 손님. 진짜 위험해요. 손님 어이구 치고 마나건 겨드랑이 들면 사망입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런 큰 대회에서는 크게 모험적인 플레이는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해가지고 피해보는 지금 손해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빨리 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재는 것보다. 이제는 가운데 지역 쪽을 나이트 F가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스택 3. 아, 아이템이 너무 참 방어적인 아이템이 네, 좋게 나왔네요. 너무 지켜주는데요. 아이템의 도움은 좀 받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브라나 선수가 한번 실력으로 이기면 됩니다. 예, 그래야죠. 뭔가 다른 이제 뭐 에콰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노던아일이라던가 이런 맵에서는 좀 아이템이 안 좋으면은 내가 돈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사재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사가지고 내 미래를 좀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건 또 안 되는 맵이니까. 서버간의 사냥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의 사냥인데요. 이제부터 네. 약간의 소강 상태가 있겠죠? 그렇죠. 자, 드롭의 입테이크도 완성이 됐고 마나 붙였나요? 네, 마포 네, 마포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대실포를 좀 제일 바랄텐데 그렇죠. 네. 네. 언데드전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데몬헌터가 갑자기 뭐 끔살당한다거나 아니면 나가시 끔살당한다거나 그런 거를 좀 막아주기 위한 그런 포션들이 좀 좋아 보이는데 지속적으로 귀찮게 만들어주고 있는 네. 데몬헌터 3을 아... 찍고 나서 얘가 짜증날까요? 블러드메이즈가 짜증날까요? 둘 다 짜증날걸요. 네, 얘는 그러니까 단발로 백! 그냥 바로 빨아버리는데 네. 블러드메이지는 내가 빨리는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아, 뭐 이 스킬만 돼도 30킬 빨리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불매가 그냥 화가 네. 날 것 같기도 하고 딜은 없긴 하고 또 그렇다. 아 근데 사실 뭐 근데 마나본을 쓰는 입장에서 아 딜러야지!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딜은 아니고 이제 그냥 마나 빼놔야지 이거니까 네. 네. 그럼 마나를 빼놓는 것도 마나를 빼는 거에 기본 초점이 아니라 네. 상대방 열받게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게 거의 열반이에요. 네. 자, 사냥이 뭐 여기 잡으면은 뭐 얼추 중 절반 정도는 양쪽 다 먹었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큰 거 남는 거 한 4시, 10시 뭐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남게 되는데. 그렇죠. 대조를 받으면서 다시만 마나건. 지금 차곡차곡 뭐 일단 모으곤 있습니다. 진짜 귀찮게 만들죠. 언데드가 이제 슬슬 나갈 타이밍이 됐거든요. 근데 나갈 타이밍 전에 이미 지금 보면은 마나 상태가 아주 불량이에요 지금. 하도 근데 마나본을 데몬헌터가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데몬헌터 마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데나하고 리치만 지금 옆쪽으로 빠져 있고 네. 이미 다 빨린 나가 세컨 나가시는 야 스테이크 가지 마 이러면서 때리고 적당해라. 네. 양쪽 다 자 우파제 또 이번에 중멀 역시나 근데 로라이어 선수가 그걸 알아요. 네. 그냥 그 타이밍 얘 언제 이런 거 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냥 취소하고 사냥 코스 가져가면 뭐 우파제도 아이템이 네. 뭐냐에 따라서 우파제는 이러면 이걸로 네. 이거 하나로 동선을 얻은 거죠. 그렇죠. 동선 이득을 얻는 거죠. 우파제도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지금 이렇게 뭘 던, 해야 되겠다는 생각 먹이 던져주고 네. 거기에 스테이크 써러 갔어요. 그렇죠. 이거 그냥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청 좋은 플레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아이템은 일단 용기의 메달 뭐 저 정도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정도? 이 아이템? 오 여기 본차임 스페셜 본차임은 이제 괜찮죠 저거? 뱀피릭 오라 효과를 받기 때문에 네. 좋아요. 그리고 뱀피릭이 예전엔 15%였는데 이제 20%가 돼가지고 조금 더 효과가 괜찮습니다. 데몬헌터하고 이제 고만세는 좀 좋아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오랫동안 버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냥 코스 양쪽 다 괜찮고요. 사냥은 이렇게 되면은 진짜 거의 동급으로 가져갔다고 봐야 될까. 아 10시, 아 11시하고 5시를 로라이어 선수가 가져갔으니까 그게 조금 더 이득이라고 봐야 되죠. 이제 보면 다 자이언트 스트렝스 벨트하고 이제 방금 전에 나왔던 스커지 본차임 이게 지금 다 로라가 먹었으니까 네. 여기도 메달, 예, 용기 메달. 야 힘영웅이었으면 정말 땡큐 있겠네요. 이게 뭐 마킹이라든지 칩튼이라든지 이러면 뭐 괜찮은데 그쵸. 데몬이라서 자 나가시 4레븐 찍었고 상점 지역입니다. 뒤를 밟기는 밟았는데 네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돌아서 옆구리 한번 노려봅니다. 근데 아 체력이 달아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달아있는데 이게 200, 이게 450피니까 그렇죠. 뭐 아우 맞죠. 맞죠. 쪽은 뭐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뒤쪽에 지금 고블린 저 트롤 친구들이 막 도와주고 있어요. 오, 자 나가시 무조건 예.
자, 이런 빠져야죠. 먹을 거 먹어주고, 네. 보낼 거 보내주고요. 이사 아, 일단 보냅니다. 네. 이거 저 같은 어리채. 오, 뽑아낸 거죠? 어, 무적 뽑아내고. 네, 이렇게 되면 뽑아낸 거죠? 오, 방금 유연해서 좀. 자, 이러면 9시도 확실히 네, 로라야 선수가 정석적으로 넘어가니까는 네. 자신감 있게 플레이가 가능하긴 하네요. 이번 판은 좀 할만한 것 같죠? 네. 네. 지금 4판 중에 제일 할만한 판 같아요. 네. 적던 4판 중에 자신감의 차이인가요? 확실히 달라요. 아마조니아는 자기가 생각해도 할만하다라는 네. 맵이었으니까. 자, 이거는 좀 돈을 좀 모아주면서 50에서 바로 마자 두 마리로 64까지 찍어주겠다라는 생각 같아요. 근데 나무가 조금 모자란 것 같고요. 방금 전에 업그레이드 누른 것 때문에. 아직 그러면 좀 금이 많으면 네. 아이템 구입 같은 것들 상점을 통해서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Forces are under attack. 아, 예, 만나면 반갑다고 아, 겨드랑이 예. 한번 보여주고. 자, 나 뭐 샀니? 옵저버는 보이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뭘 찍어준 것 같은데. 삼성 SSD. 삼성 SSD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하지만 삼성 SSD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아이템을 네. 계속해서 사냥도. 나머지 사냥도 먹어주면서 그냥 오르면 조금만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한 4.6까지는 오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 9까지입니다. 2점 아, 멀티를 아, 우파대 그냥 이번에도 버티기네요. 네, 확실히 네.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네. 여기 내가 들어와가지고 할 필요 없고 아니 멀티 먹는 거 꼬면 네가 오세요. 저 이거는 약간 꼬시면 아시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멀티는 완성이 됐고요. 인탱글 중입니다. 자, 로라는 계속 세이브 중. 네. 한 방에 깰라고 49, 50 유지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센트리 와드가 보고 있네요. 지금 깼어요. 네, 54면에 54면? 5가 늘었거든요. 어? 써 뭐 뭐죠? 뭘 찍은 거죠? 오, 아 쉐더, 쉐더, 쉐더를 찍어가지고 나무가 하도 없다 보니까 네. 어 이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차피 50 깰 거니까 아, 돈은 있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지금 깨는 게 어려웠던 상태여가지고 맞죠. 네. 자, 멀티가 돌아가는구나. 아, 눌러놨구나. 확인이 됐어요. 맞아는 저 확실히 저것도 좀 의미가 있겠네요. 저 뱀피리 오라가지고 그렇죠. 맞아를 봅니다.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나 이런 이제 3티어 근거리 친구들이 네. 피통이 높고 공격력이 세다라는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뱀피리고라는 공격력이 높으면 그냥 좋습니다. 뭐 퍼센테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20%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일단 드라이어드 쪽으로 찍는 것까지는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는 딱히 자 맞아, 네 맞아하고 하드 스킨 확실히 앞라인의 튼튼함을 주는 모습입니다. 과연 뱀피릭의 파워가 어느 정도까지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나가시 위치가 쪽으로 돌아서 잘못 걸리진 않겠죠? 네. 아, 데모나토 옆에 붙어 있네요. 네. 뭐 스피드 부츠가 없긴 한데. 아우 많아. 살짝 슬로우. 이번 판 데모헌터가 마나번을 몇 번 했는지 이런 거 해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로 굉장히 귀찮게 만들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네, 마나를 몇 정도 훔쳤을까? 아, 몇 정도 태웠을까? 네. 아, 뭐 사실상 거의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도둑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그렇죠. 네. 마나 도둑. 사회 악. 예. 네. 하지만 나이트 엘프에게는 영웅입니다. 자, 마자가 한 마리 정도 더 나와가지고 이거 마자를 이용한 탱킹을 하면서 저 타워를 부셔가는 쪽은 마자가 하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턴트로 넣으면서 좀 방해시키고 그리고 데몬하고 나가시로 깨는 병력 상대 병력을 깨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앞에도 가도 지금 저 초창기에 또 지원했어. 예, 전진 내려면.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아, 디스한 게. 자, 근데 이거 지금 히포가 나와 있지 않았었나요? 아까 윈드에서 히포 하는 거. 네, 그렇죠. 있죠, 둘. 거기다가 드라이어드가 스피드를 느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 그렇죠. 디스는 어우 경험치 어우 감사합니다. 아, 하늘의 제왕이에요, 저 친구는 정말. 아, 이거 만화번 정말. 아, 나가시. 아니. 아, 이거는. 아니 이게 무슨 이거 말도 안. 돌아왔나요? 아, 로라야 돌아왔나요? 시작했나? 시작했나? 저 물을 그냥 마셔버리고요. 이거 약간 좀
아까 전에 말했던 삼국지 같은 느낌이에요. 장수 두 명 들어가가지고 네, 그냥 한 몇백 명 사이에서 그냥 목 하나 딱 따오고 갔어요. 그렇죠. 네. 자, 템플 오브 더 엠드 이러면은 여기서 어떤 친구를 뽑을려고 좀 템플 오브 더 엠드면은 이제 매지컬이잖아요. 그렇죠. 언데드 매지컬이잖아요. 세크리피셜 픽까지. 잠깐만 밑에 건이면은 이러면은 그, 설마 네크로인가요? 시체가 필요하다라면. 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 고기차잖아요. 이, 네, 이 고기차 친구가. 하나 네. 하나 한 개만으로 그걸 다 채우지 못할 것 같고. 아 근데 그리고 로라야 선수가 지금 나오려는 타이밍이 아직까지 우파제가 준비가 안 된 타이밍이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템플 오브 더 댐들을 찍은 거지 네크로맨스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멀티를 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받아쳐야 되는 거는 언데드인데요. 네. 받아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조합을 잘 갖추고 나왔기 때문에. 아 글쎄요. 자 일단 타워 깨고 시작하는 건 맞아요. 네. 이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싸워도 되고 멀티를 날리고 나서 위험할 것 같으면 포탈 눌러도 아, 되고. 아 인구도 차이 많이 나요. 로라 같이 자 벌써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어찌 보면 그리고 로라야 선수에게서 정말 중요한 경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세트예요. 이번 세트를 반드시 잡아야만 한 로라야 선수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트입니다. 1대1로 동률을 만들어낸 로라이엇과 우파제 선수 간의 컨실드 힐 경기입니다. 위쪽이 로라, 아래쪽이 우파제입니다. 자, 알타 지구라 시작이다. 그럼 뭐다? 대나다. 네. 어지간하면 대나다. 웬만하면 대나다. 네. 멀티 생각 없이 이렇게 되면 뭐 우파제 선수가 저번에 했었던 그런 느낌대로 네. 교과서적인 플레이도 가지 않을까. 자, 크립트가 좀 늦죠? 거기다가 중요 포인트를 하나를 더 찍어보자면 과연 로라이아 선수는 어떤 영을 뽑을 것인가? 이번에 데몬으로 재미를 봤으니까 일단 데몬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가나요? 그러니까 워든이 정말 잘 풀리면 그러니까 로라라든가 장재호 선수도 그렇고 뭐 예전으로 따지면 누구 보실까 막 소주 막 이런 선수로 따져보면 워든으로 진짜 잘 풀렸을 때 다 때려잡고 다녔거든요. 그렇죠. 근데 잘 안 풀리면 키퍼. 키퍼. 자 키퍼 오브 더 그루브. 키퍼 나왔습니다. 키퍼면은 이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에 좀 스카이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키퍼의 스카이. 보통 키퍼 RK 가지고 스카이 가는 쪽이 스카이 있었었고 가고. 아니면은 키퍼 RK를 하면서 그냥 1티어 유닛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1티어 아처하고 그냥 뭐 이렇게 쭉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보기는 해야 되겠네요. 네. 뭐가 될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많긴 하네요. A town is under siege.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지금 보면 이 맵이 좀 네, 어산에 확인합니다. 큰 맵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한 분이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네. 컨트리스를 뽑아가지고 좀 약간 좀 이 동선 긴 거에서 좀 재미를 보는 방법도 있긴 하죠 확실히. 네. 반짝이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이거 나이트프의 좀 장점이라면은 다른 종족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이것저것을 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1티어 유닛들이 아처를 뽑아도 괜찮고 뭐 헌트를 뽑아도 괜찮고 좀 약간 좀 다양한 편이기 때문에 보통 1티어 뽑을 때 오크는 최근에 막 정말 이상한 빌드가 아닌 이상 헤던트를 안 뽑잖아요. 네.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인텍글 눌렀나요? 인텍글 눌렀나요? 네, 인텍글 리스킬. 이거는 이렇게 되고 데스나이트가 출발을 했는데요. 데스나이트가 네, 일단 뭐 사냥이 끝난 상태라서 뭐 딱히 살짝 아처 쪽을 좀 치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 아처 쪽 혹은 이제 위습 노력이겠죠. 쪽이죠. 네. 아 이거 취소를 시켜야 될 것 같죠? 근데 이거 취소 시켜도 맞아 디토로 한번 예 하고 2레벨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귀찮게 거기다 홀업은 눌렀고요. 홀업 눌렀어? 네. 이러면은 조금 더 강력하게 한번 들어가 보나요? 시체가 필요해요. 아, 시체가 필요해요. 닭 소리가 나네요. 닭 죽는 소리가 나네요 이게. 에이, 아 오늘 아 또 들어가면서 해야겠군요. 네. 소리 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양념 쪽이신가요 혹시 아니면 그냥 저는 그냥 일반 이제 핫 크리스피 같은 아, 아, 염지가 좀 돼 있는 거 좋아해서 네, 짭짤한 예예예 예, 예. 너무 좋죠. 네. 자 어쨌든 그런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치킨 디너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경기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위너 위너 치킨 디너. 그렇죠.
승자가 될 수 있을지. 데스 나이트 계속해서 일단 눈치를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아처 쪽으로 계속 뽑고 있고 헌터 소울이 올라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헌터 소울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지금 보면 네, 이것도 무넬이고. 근데 가끔 가다가 막 몰래 멀리다가 헌터 소울 지어놓고 구석대기에다가 지어놓고 갑자기 헌트 튀어나오면서 네 그렇죠. 인탱글에 끈기를 핀드 모습 뭐 이런 경우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참 야 그리고 키퍼가 이거 데스 나이트 완전히 벗겨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따로 지금 보면 경험치가 키퍼 2.3대 지금 이제 8살 이제 딱 시작 이제 시작하죠. 1.2레벨 네, 이제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오는 것도 데스나이트가 만화를 쓰게끔 할 수 있어요. 인탱글 같은 거 걸면서 귀찮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아처가 또 사냥 아처 화살법으로 사냥 아 이거 손가락 모양이 중요한데 네. 아무튼 막 그렇다 치고요. 아처 화살법으로 그냥 뭐 그냥 다섯 마리로 그냥 잡네요. 4위 지역 그냥 깔끔하게 그러면서 멀티는 따로 지역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멀티서 안쪽에다가 헌터 소울 이제 올라갑니다. 헌트리스를 뽑을 수 있는 헌터 소울 채워줬습니다. 네. 헌트리스도 헌트리스지만 이제 생각해볼 거는 이제 아처의 공방업을 위주로 한 자 아이템은 그래도 훔쳐 근데 임신공은 조심해야 돼요. 날씬해요. 뚫렸어요. 날씬해요. 다행이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굴이 기토를 위해서 또 넘어왔어요. 몇 개? 세 개. 세 개면 이득이에요 기토. 와 이거 경기 이번엔 괜찮습니다. 이 압박을 많이 주고 있는 조지현이 좋아하는 플레이잖아요. 이거 노라이어 선수가 상대방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오히려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그렇죠. 그런 플레이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됐어야 되는데 좀 최근 내 경기가 좀 안 나왔었다. 네, 그런 거였는데 네. 지금 일단은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은 슬랙하우스 현재까지는 괜찮다라는 건데 이유는 달라질 수 있어요. 워낙 여기 또 사냥 가져갑니다. 네. 아처 다섯 마리로도 이렇게 막 계속 사냥하는데 네. 아처 다섯 마리로 이렇게 귀찮게. 되네요 이게. 아니 어떻게 사냥을 하는 걸까? 계속 고민할 수도 있어요. 노라가 아처판이 확실히 그 나이트에프 유저들 중에서도 거의 최상급이긴 해서 멀티태스킹이 좋아요. 네, 멀티태스킹이 상당히 좋다. 아까 전에 졌던 이제 워든판에서도 그렇죠. 그냥 워하고 좀 뭐 트롤 두 마리로 사냥 다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런 느낌으로 거기다 트리 오브 라이프도 거의 다 완성되어 갔어요. 저기서 지금 두 개 올라간 게 로어였나요? 그 드라로 맞겠다. 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렇게 견제하면서 사냥 끝내면서 레벨 3 찍으면서 멀티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리고 세컨 데몬. 아 세컨 데몬이라는 거는 아까는 내 선영웅 데몬으로 했던 거를 세컨 데몬 키워가지고 세컨 데몬으로 하겠다. 거기다 아직까지 데스나이트가 1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경기 시작합니다라고 외쳐도 될 정도로 거의 경험치는 거의 한 199 뭐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197. 야. 197. 2m는 안 되네요. 아. 뭐 저 정도면 사실상 근데 보통 2m 정도 되는 사람들은 2m라고 얘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자 1m 대예요. 아 부럽다. 너무 나가면 1m 대예요. 아이 뭘 또 막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바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죽이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서 노바를 쓰지 못했어요. 스킬을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아. 네. 와 데몬 헌터 움직임 좋습니다. 네 데몬 헌터 이러면서 그냥 사냥하면 여기도 한 2.5레벨 정도 될 테고 아직까지 데스나이트 레벨이 네. 아직까지. 야 이거 이게 키퍼 때문에 키퍼 혹은 이제 다른 용 유닛 때문에 지금 이거 빼는 게 지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이 애매하고 그렇죠. 네. 데몬 헌터 아직까지는 데몬 헌터가 2레벨인데 데스나이트 아직까지 1레벨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2레벨 됩니다. 이제 뭐 2레벨 되고 오케이 그 좋은데 이제는 더 센 드라이어드까지 나와가지고 중반 힘을 더 단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나이트에프가 맞죠. 방금 전까지 키퍼 혼자한테 당한 것도 짜증 나는데 그렇죠. 드라이어드까지 와가지고 치열이 이것까지 오는 거죠. 진짜 키퍼. 자 이거는 지금 응원 단장 플러스 대박 스틸 한 것 같은데요? 오 경제 안 올라갔죠? 뭐 같아요? 와 아니 아 스틸했어요. 와 이거는 야 돌아왔구나 로라이언. 드디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이제 슬슬. 와 이거 진짜 네. 앞으로 이제 로라이언 선수가 초반에 많이 삐걱대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저 원더도 좀 하나 들려가지고 저 사냥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까 저 아래쪽에? 2시 쪽에? 아니죠. 아, 원에 원에 아, 뒷모습은 비슷해요. 뒷모습은 아, 비슷해. 하지만 앞모습이 많이 다르다라는 네, 거. 그렇죠. 혼자 왔니? 이거 아시죠? 네. 조심하시고요. 뒷모습 보고 잘못 판단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자, 서드는 이번에도 다크레인저 그럽니다. 다크레인저를 좀 좋아하네요, 우파이 선수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순간적인 일점사를 그리고 맞춰니까요, 상대가. 해공을 좋아하는 거죠. 하는 팬입니다. 아, 사냥 속도가 좋습니다. 자, 아이템. 네. 오, 워성 배틀드럼. 이거 더 땡큐거든요. 자, 이거 뭐 팔에 알배길 정도로 화살 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나이트엘프한테 있어서는 사실상 뭐 저게 시어링 에로라고 봐도 되는데 근데 이러면 만약에 상태를 간다면은 서드 투먼트 뽑아도 되니까 아하 그렇게 되면 네. 오라 효과를 2개를 받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화살의 공격력을 또 추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문제는 이제 화살을 업그레이드하느냐 창을 업그레이드하느냐인데 지금 보니까 드라냐 저를 덮뽑느냐 뭐 이런 건데 근데 드라예요 일단 드라 힘 공동 쪽에 업그레이드를 눌러줬어요. 그렇죠. 또 우파제는 이러면 또 중벌 먹으면서 니가 오세요. 자, 아처가 이거는... 노바를 막고 시작하는데요. 네. 위치가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 유닛을 내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위치 잡고 싸우는데요. 저 워를 낀 상태다 보니까 네. 조금 살짝 싸워줄 수는 있어요. 이 정도면은. 그렇죠. 응급수 차이는 좀 납니다. 50. 4대 41 이렇게 되면은 아처를 어느 정도 내준다 하더라도 다크레인저기 때문에 드라이어도 중심적으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어차피 업그레이드도 네, 드라이어드 위주의 업그레이드로 했으니까 네. 네. 공방 1, 2럽입니다. 여러모로 경기 되게 재밌게 흘러갑니다 이거. 자, 그 여기서 근데 저 네르비안 타워 완성이 되면은 드라이어드로 네르비안 타워 막 이거 저 타워 부시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인지 시간 벌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어쨌든. 여기서 좀 더 재미 보기 위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아예. 빨겠죠. 프렌스 빨겠죠. 네. 그리고 레벨이 대다가 낮아가지고 소외를 던진다 하더라도 약해요. 네. 거기다가 일단 데몬 헌터가 3렙이라는 거. 자, 드라이어드의 기동성과 우월한 CC기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죠. 이득을 좀 많이 보겠다. 묶어놓고! 자, 니치가 포션 썼고 묶어놓고 때립니다. 마나버를 너무 나가는 바람에 썼는데 포탈 넘겨줘야 돼요. 더 이상의 니치 코일을 불가능합니다. 자, 니치 포탈 이 집 앞인데 아, 집 앞에서 택시 불렀어요. 아... 돈 정말 아깝습니다. 집 앞에 멀... 슈퍼에서 네. 집 앞에 슈퍼에서 아, 이거 이렇게 되면 멀티 지역에 네르비안 타워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어떻게 트렌트 소환이 또 가능하거든요 지금 마나가 트렌트를 소환해 그렇죠 쪽이에요. 자 근데 고민해봐야 돼요 농성이 맞느냐 농성이 맞느냐 싸우러 드론으로 왔는데 아, 일부러 계속 내 안을 들어간다 하면서 와라, 그냥 와라. 꼬시는 거예요 와라. 아 이거 핀드 코일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써도 아, 마나를... 잡혀요? 써도 잡혀요 이거는. 아 그러네요. 네. 자 이거 보내고 다시 한번 멀티 쪽으로 빠질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이거 로라가 많이 유리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유는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계속 그냥 드라이어 쪽으로 가면서 여유 있으면은 슈레더 뽑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멀티는 잘 돌아갑니다. 네, 나무가 조금 모자란 것 같아가지고 로라의 그렇죠. 선수가. 자 근데 이쪽은 지금 보니까 한 80 캤나요? 그리고 이쪽 레드드레이크 지역 사냥도 하면서 레벨업도 하고 아이템 여기서 풀룻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이템 훨씬 더 좋은 드레이크 지역 룬드브레이드 어우 좋죠? 나쁘지 않죠? 룬드브레이드 좋죠? 아니 나쁘지 않게 돼 좋죠? 네! 언데드 상대로는 룬드 짱입니다 그냥 영웅을 노려주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려워지네. 네. 아 대나가 힘들어지네. 대나가 아직까지도 3렙이 안 됐어요. 아 그러네요. 너무 템포가 늦어졌어요 이게. 이거 크림 냄새만 맡아도 3렙을 바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경험치량인데. 핀드 뭐 이런 걸로 스플래시 그 피어싱 데미지 주기보다 는 어보미네이션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제 드라이어드다 보니까 디지지 클라우드 어보미네이션을 조금 네. 약간 바라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타워가 좀 있다 보니까 로라의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선택하지는 않아요. 예, 그냥 이터니티로 가네요. 네. 이터니티 그리고 업그레이드 쪽으로. 아무래도 3티어까지는 넘어가 줘야. 네. 3티어까지 넘어가 줘야. 그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도 있으니까요. 네. 선택할 수는 정말 많았던 게 여기서 네. 사실 아까 전에 그
영상 선수가 생각했었던 이제 세퍼. 네. 세퍼도 있었었고요. 사실 저 상황 보시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약간의 유닛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일꾼을 많이 속간해 주는 걸로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빠졌습니다. 네. 자 모네를 100까지 깼어요 그냥. 네. 네. 에라이 그냥 100까지 채워버리라. 쫙 쉬어졌습니다. 네. 미리 깔아놨어요. 이제는 이제 드라이어드가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됐다고 하면은 마자 위주로 뽑아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자 위주로 뽑아서 계속 턴트 넣으면서 그냥 드라이어드 딜로 찍어 누른다 이런 쪽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나이테크는 이제 슬슬 잘 되네요. 얼추 되고 있긴 해요. 네, 되게... 지금 이제 약간 세이브 중이라 가지고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뭐 치킨을 봐야 되겠어요. 이 녀석도 괜찮네요. 근데 인디오가 좋아요. 그렇죠. 차량 없는 유닛들은 안쪽에 넣어놓은 거 공중 트립이기 때문에 사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이언트 사냥 수별 때 이거 그냥 키퍼가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데모 5 직전이고요. 세컨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레벨 직전. 아 그러니까 데몬이 5 직전이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원사이드가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진짜. 사내 코스도 좋았고요. 그리고 한두 번 서로 그 우리 집에 외환님 모두 나오면 데스나이트는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기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이 게임의 양상이 어땠는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척도가 좌우 상단의 아이템 숫자예요. 아. 아이템 숫자를 보시면은 포켓이 꽉 찼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지금 막 잔고가 텅텅 비어 있는데. 네. 지금 저기는 보면은 뭐 못 팔아서 한 달이죠? 막 팔고 싶은데 너무 많아 가지고. 네. 팔고 싶은데 지금. 그렇죠. 아, 그걸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냥 버텨. 시간 네. 시간 끌자. 그리고 나서 나도 인구수 한 80 맞추고 그리고 나서 한번 붙어보자. 아까 전에는 밑에 군이 나오긴 했었는데 저거라도 있었거든요. 뭐 템플 오브 더 덴드라도 두 개 지어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자라는 것도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우파제가 그런 것도 없어요 심지어. 네. 그만큼 지금 안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야 방3업이에요 저거는. 신나게 눌렀어요. 공 2업에 이제 방3업 누른 거거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언데드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겠고요. 업그레이드는 무슨 저 언데드는 좀 빵빵업인데. 블라이트가 많이 깔렸긴 한데요. 허리를 한번 잘라봅니다. 자 어봄이 허리를 한번 잘라보는데 이게 잘못하다가 잘리는 건 나였고. 이젠 대본 만화번이 150이에요. 아~ 쿨도 짧아요 이거 저거. 디스토리어에게 일단 코일 한번 죽이는 쿨 죽어 대나. 아 데스나이트 만화 없어요. 아니 대나가 코일 한번 던지고 만화번 쓰니까 만화가 없고 주머니 없죠. 마나 포션은 쓰잖아요? 뭐 쓰자마자 콜 못 던지고 마나 본 나가면 마나가 다시 빵이에요. 네.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아니 저 200원짜리인데 200원짜리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갈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 2업이 되어 있는 마운틴 자이언트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네이처 스플래싱도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고요. 네. 하드 스킨. 아 방삼업. 이러면은 마자가 방어 11 정도 됐었나요 그때? 그 정도 됐었나요? 플러스 10이네요. 10. 네. 2씩 올라가니까 네. 10. 야 방어 10 맞아. 근데 저게 헤비 아머가 아니고 미디엄 아머라 가지고 지금 어보미가 때리는 거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반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보미가 때려서 뭐 세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따져봐도 그냥 피통 자체가 높아가지고. 네, 피통이 높아서. 네. 그리고 하드 스킨까지 있어가지고 깎이는 데미지가 또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본진을 찔러보는 나이트에프를 상대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사이에 지금 중앙 쪽 센터 지역에 걸어오고 있었던 트리 오브 라이프가 인탱글 들어가거든요. 아 이거는 이거 앉힌 시간도 플러스 그리고 지금 내지에서 내려가는 병력. 아, 저거 뭐죠? 만화 번 당하기 싫은데. 아... 다크레인저 만화 어디 갔어요? 어? 어? 이거? 근데 어? 이거 지금 드라이어드 병력이 지금 이거 오히려 잡으려고 오는 건가? 싸우려고 나머지 오는 거 같은데요? 나머지 병력 어디 갔어요? 일로, 일로 오고 있어요. 일로 오고 있어요. 이거 반지의 제왕에서 본 거 같은데요? 옆에서 빛을 비치면서 걸어왔었던 간달프 그 느낌. 그렇죠. 아~ 자 무적이세요 무적이세요. 데스나이트는 데스나이트는 버텨줍니다. 어쩔 수 없이 포탈 탈 수밖에 없는 상황. 사실상 근데 드라이어드는 딜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응원단장 느낌으로 와서 치어리더 느낌으로 왔거든요 지금. 네. 방금 전에는 아무것도 딜링도 안 했는데 포탈 탄 건 언데드예요. 이러면 아 공삼업까지 공삼업 눌렀고. 네. 언데드는 그래도 포탈은 눌렀지만. 네. 80을 꾸역꾸역 어쨌든 채우긴 채웠어요. 어쨌든 물론 업그레이드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네네. 그렇다는 거 언데드는 이제 우파제 선수는
시간 끌어가지고 내가 업그레이드 못 눌러준 시간. 일단 돈은 같이 모아. 이거였네요. 아 이거 선 좀 넘는데요. 아 지금 위에 지금 알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키메라 루스트 위에 네? 아, 알이 있는데 알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죠. 아 요요 그 리포지드로 네 리포지드 버전에 보면 둥지로 돼 있어요. 키메라 루스트니까 알을 까는 거구나. 네 전자레인지로 데펴주고 있습니다. 터지겠네요. 여러분들 전자레인지로 달걀을 돌리시면 부화시키려고 하자 안 되죠.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쪽은 크립트 안쪽에 하나 걸렸나요? 크립트를 짓는다는 거는 뭘 뽑으려는 생각인가요? 이게? 근데 키메라를 보여주기 전에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장치 만화번 사실 그냥 이거 싸우는 거 자체도 싸움이 안 돼요. 길목의 마운틴 자이언트 보세요. 와 네. 이거는 뭐 아니 드라이어드가 행복 아이고 야 행복해라고 막힙니다. 그래도 봐야 돼요.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 아, 야 마운틴 자이언트 맞아가 아 맞아 둘이서 그냥 둘만 막고 있는 거 이래요. 아 근데 그래도 뒤에서 보기차가 아, 드라이어드에게 데미지 많이 주긴 했어요. 많이 주긴 했습니다. 네. 이 경기 그래도 끝까지 보긴 근데 해야. 저게 빠져나가면은 힐샘에서 다 채워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봐야 돼요. 네. 이게 워크래프트가 한번 괜히 또 아이고 오십니다. 야 네. 쌍두룡 오세요. 쌍두룡 지금 머리만 네 개죠 키메라. 네 공방 335 키메라예요. 맥딜이 130명 줬는데 아까 이거 줘도 현재 병력상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 일단 살살 지키는 척. 아까 TH000 경기 보셨죠? 네. 자 근데 미테건이 뒤쪽에 지금 저기게 돼버리면은 그렇죠. 자 그리고 위에는 키메라가 와요. 사실은 여기가 메인이었고 보다 가야 돼요 이거. 어휴 당장 철수해. 이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근데 멀티는 날렸다. 자 그리고 안쪽에 지었던 거는 가고일. 네. 일단 어느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고일이 이미 나오고 있던 걸 봐서는 네. 키메라를 얼추 받지 어휴. 않았나 싶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코러시브 브레스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 눌렀어요. 네, 네. 코러시브 브레스 업그레이드까지 눌렀습니다. 자 키메라 4기 4키메라 코러시브 블레스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면 참 빠르게 텐데 아직까지는 건물에 추가된 게 없어요. 근데 없긴 한데 그냥 기본 딜 자체가 말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공격력을 3까지 업그레이드 그렇죠. 이거 무조건 돼 그렇죠. 겨우가 자 가고일이 붙는데 가고일 과연 공방 삼삼업을 어떻게 이걸 자를 것이냐. 드라이어드가 더 빨리 녹여요. 자 그런데 이거 뒤에 있는 드라이어드가 생각보다 데미지를 많이 입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자 근데 리치가 리치 전사 아이고 이런 뜨이가 자 이거는 약간 정전기보다 더 세거든요. 얘는 진짜 전기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100만 볼트죠 이 정도면. 그때 약간 그 이거 자 이거 두 배입니다. 두 배야. 뭐야 어디가 저 피가 나가요. 뭐야 어디 갔어 키메라. 키메라가 최대 공격이 아까 130 몇이었으니까 오랜만에 저 곱하기 2 하면은 최대 200 얼마 260 따는 건가요? 260대? 아우, 제가 예체능 출신이라 제가 수학이 네. 잘 안 돼서 코러시브 브레스 업그레이드 완료됐네요. 네. 에 침 색깔이 바뀌죠. 그렇죠. 아 이거 우파제 지지를 못 치고 있는데 아 이거 아니 이거 약간 보니까 로라가 저 오늘 1경기 진 거하고 화가 네. 많이 났어요 지금. 플라이한테 졌던 거하고를 여기다 풀었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지지. 선언하면서 네. 오늘 한국 선수들이 2대1 경기 모두 잡아냅니다. 일단은 저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런 희망사항이었는데 네.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오늘 2대1 약간 3대0이 안 나온 건 일단 두 번째 경기 3대0이 안 나온 건 좀 아쉬운데 그거 말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에콰엘에서 패배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두 번째 아마조니아에서 여기서 좀 약간 정신을 차렸던 게 오늘 경기 결과가 이렇게 된 원동력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